지금 영국 생활 13년인데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또 매일매일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타임즈의 20인 영웅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요. 제가 그 2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한데요. 아마도 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제 탈북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영국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보수의 기본 가치인 정의, 자유, 그리고 가족, 이것이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알렸거든요. 영국인들한테. 아마 그래서 제가 영국의 그 보수의 가치를 고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북한 독재 정권 밑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저에게 아직까지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우리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받은 것이고요. 이 상의 영웅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이 상을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돌리고 싶어요. 제가 인권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이제 2013년도였는데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저보다 이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생존자가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지금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도 알게 되고, 201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준비했거든요. 이걸 준비하는데 뭐 정부의 지원도 없고요. 어디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도 런던 라이브 TV에 출연을 해서 제가 겪어왔던 북한 이야기와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탈북민들이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 중이어가지고 계속 현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살면서 저희는 자유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족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잖아요.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시스템 아래서 살다 보니까 차마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와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임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 하여서 저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 슬로건이 바로 자유, 정의, 그리고 가족이었는데요. 근데 또이 슬로건이 바로 영국의 그 보수의 그 깊은 가치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어갖고, 특히 저는 어느 책에서 배운 그 가치관이 아닌 직접 삶으로 체험한 그 가치관이어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뚜렷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더 타임스가 이번에 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은 영국에는 난민들이 많은데요. 북한 난민은 700여 명밖에 안 돼요. 영국이라는 전체 인구 속에서 저희가 뭐 0.001%에 겨우 되는 속에서 두 명의 탈북자가 지역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이렇게 더 타임스가 이번에 내놓은 20명의 중에 한 사람으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구나. 북한 정권의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정부에게는 헛된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 다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때는 지상낙원, 세상에서 제일 부름없는 그런 나라라고 배웠지만은 제가 다시 본 북한은 지옥이었고, 그리고 21세기 현대판 노예들이 살아가는 진짜 철창 없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한멸을 느끼고 제가 떠나왔고, 어느 선교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2008년에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영국에 와서 저는 영어라는 걸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한국어만 그대로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을 다 몰랐을 거예요. 왜 자유가 중요하고 정의가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귀중한 존재이고 가치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몰랐을 텐데요.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새롭게 보는 세계를 알게 되었거든요.